이제 밥 먹으러 갈까? 아, 밥. 네. 손님들이 직접 먹어보고 혹은 하와이 베스트 1위 음식을 먹어보러 가고 있어요. 하와이 음식 1위는 뭘까요? 햄버거. 햄버거. 먹어. 아, 맛있겠다. 포케. 포케. 난 포케. 나도 포케 좋아요. 하와이에서 유명한 파이. 어? 하와이 파이? 까지 해서 게스트분들에게 투표를 받아봤어요. 나는 하와이 파이. 와이파이는 느끼할 것 같아요. 난 포케. 나도 포케. 하와이 하면 포케죠. 저는 포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포케. 오케이 포케. 오케이. 포키도키. 오케이 포케. 다 포케하면 어떡합니까? 예? 다 포케하면 다른 거 한 거야. 아니 몰빵 가보자 포케로. 저는 햄버거 먹고 싶네요. 오케이. 네. 아, 뭔가 더 와일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햄버거가 그냥 지금 먹고 싶은 거잖아요. 더 하와이 햄버거? 맛있겠다.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가장 맛있다고 투표했던 음식점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세븐브라더스라는 햄버거집입니다. 뭐봐요! 와! 진짜? 미국이면 햄버거지. 맛있나 보네. 아니 뭐 햄버거 미국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가 보죠. 예, 저 분위기와 잘 더 어울리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 로컬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집이고요. 하와이 3대 햄버거집 중에 하나예요. 와, 먹고 싶긴 하다. 이만해. 통 양파 오니언. 야, 오니언 진짜 크다. 오, 아, 맛있겠다, 네. 갑자기 바뀌었어 또. 어, 그거 맛있겠다. 얼마나 좋을까?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잠들어서 먹을 수나 있는 거야, 우리 릴리? 완전 고라 떨어졌네. 너무 귀엽다. 너무 열심히. 뽀뽀하고 싶어, 그럴 때. 뽀뽀하고 싶어, 그럴 때. 해야지. 무조건 하지, 무조건 하지. 아니, 뭐야, 맨바닥에다가 그냥 버렸네. 가슴을 버렸네, 그냥. 자야 돼, 침대. 버렸어. 하와이니까 가능한 거야, 저게. 맞아, 맞아. 진짜 어떡해. 우리 릴리 완전 기절이야, 진짜. 아니, 햄버거도 못 먹고. 힘내. 저희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햄버거 진짜 크다. 그거 맛있겠다. 식감이 또 얼마나 좋을까? 배고파. 먹어야지. 오, 깨어났어. 너, 깨어났어. 냄새 났나 봐요. 아, 진짜 기본도. 아, 이건 먹고 싶다. 저 근데 궁금한데 미국인들은 햄버거 어떻게 먹어요? 입을... 잘라서 먹어요? 아니면 아니 손으로 손으로 먹어요? 통째로 그거 가능해요? 이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좋은데? 높은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통째로 안 먹으면 제맛이 안 난다. 저렇게 높아도? 그거 이렇게 꽉 그죠?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 그러면 막 이렇게 소스 막 다 떨어지고 해도? 좀 질분하게 먹어요. 그 아, 손가락 빨면서 먹죠. 다 손에 얼굴에 다 묻혀가지고 우리 약간 지저분하게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먹는 거야? 네. 칼하고 포크 들고 있는 순간부터 욕먹어요. 네. 저는 막 호텔 가서 먹던가 왜 그렇게 먹어요? 진짜? 네. 아, 정확히 아시네요 우리나라 햄버거를. 아유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먹나 보자. 그래. 나 포크 들면 욕할 거야. 하세요. 미국인이 미국 햄버거 먹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또. 오, 맞아, 눌러야 돼. 눌러야 돼. 그치, 그치. 그거죠. 어쩔 수 없어. 진짜. 누르는 거거든요. 높아, 너무. 그치? 그렇게 안 하면 못 먹어. 이게 모양새 원래 SNS에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눌러버려야 돼요. 야무지게. 꽉! 저기 왜 그래. 한번 먹어볼게요. 내용물을 한 입으로 다 들어가야지 맛있지. 재료 다 이렇게 춤춰야 돼요, 입에서. 맛있겠다.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아주 맛있어. 이거 맛있겠다. 많이 배 먹었는데? 이야, 한 입 크시네요. 우와, 입이 커. 이거 어쩔 수 없이 약간 더러워집니다. 이 버거는 이게 너무 커서. 쌤 얘기가 맞네. 근데 미국 맞아. 햄버거 특징이 그런 것 같아. 그냥 이거 잘 쓰세요. 원래 더럽게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티슈 타 있으니까 데이트할 때 먹으면 안 되겠어요, 햄버거. 안 돼요. 카이는 카이는 빼줘야 될 것 같은데. 먹기 힘들지 아직. 그냥 빼먹는 거예요, 저는. 네, 고사리 같은 고기만 딱 빼서. 빨리. 자, 그러네. 좋아할게. 아우. 벌지. 아, 살이 크게 그냥. 아우, 개무네. 아빠 닮아가지고. 좀 식혀요, 어때? 아이고 잘한다. 식모. 아 진짜 기본도. 아 이거 먹고 싶다. 맛있지. 네. 아이들도 잘 먹네. 맛있어?
선너버 패밀리에 나오는 애들은 뭘 잘 먹어. 잘 먹어. 맞아요. 막 바닥에서 자다가 아니, 일어나다가 지금 막 바로 먹고. 아이고 잘 먹네. 보기 좋네. 하야 천천히. 오, 맛있겠다. 오. 먹습니다. 오빠 함께 굽는 다음에. 제대로 한번 드시려고 이제. 야. 와, CF야. 맛있겠다. 어, 출출하다. 카이 릴리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진짜 아직 잠은 덜 깼는데 배는 고파가지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귀찮기도 하고 배는 고프고. 아, 햄버거. 오케이, 햄버거. 네. 도전. 맛있겠다. 그 피자빵은 프랑스에서 피자빵 없죠? 아, 피자 있고 빵이 있는데 피자빵은 없어요. 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도 없죠. 맞아요. 네. 이탈리아도 없어요. 네, 호주도 없어요. 한국만 있나? 야, 한국에 한국에서만 만들었나 봐요. 네. 피자빵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맛있죠? 오, 저 맛있어요. 좋아요, 피자빵. 어, 저도 좋아요. 나는 저기 소세지 있는데 빵 한 개씩 뜯어가지고 먹었었거든요. 지금 밥이랑 저쪽에 한 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합니다. 이 빵만 그냥 제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10일 동안 굽는다든지 아니면 이 피자빵 10일 동안 먹어야 돼. 저는 무조건 10일 동안 굽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진짜로? 이게 왜 그래요? 이 맛이 뭔가 소세지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뭔가 짠맛이 나야 되는데 먹으면은 달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김치찌개에 딸기 잡는 느낌. 아, 화나지. 피자빵은 이제 한국 사람 입맛에 이제 약간 그렇죠. 변형시켜서 만든 그래, 거니까 맞아. 외국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너무 맛있는데. 저도 맛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한국사람 다 됐네요. 한국아 눈맛 입맛도 생겼어요. 어, 반응 궁금해요. 아, 공장 내에서 먼저 이제 테스트하네요. We don't make them think of what is inside. 아, 블라인드 테스트. 오, 좋을 것 같아. 네. 아예 설명을 안 해주는 거구나. 어, 반응 궁금해요. 야, 궁금하다 근데. 야, 이 맛이 있다고 나올까? 어떤 평가가 나올까? 오, 저도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또 직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솔직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 회사에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빵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반 전문. 냉정한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안 좋은 것 같아, 뭔가. 어떻게 그래도 평가가 나쁘지 않은데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이사님 시어머니 냉정한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아, 시어머니도 이사님이셔? 야, 이 맛이 있다고 나올까? 어떤 평가가 나올까? 약간 웃음 쉬는 것 같은데? 뭔가 아리까리 하는 거? Es ist Rindfleischgericht mit Sojasauce. Und eine Soße habe ich irgendwas gewechselt mit Fleisch. 들어보시나? Und für dich als Erklärung noch. 아이가 찔려서 뭔가. 과연! 아, 좋은 맵다. 아까 약간 매운 불고기라고 했어요. 외국 사람이 매운 빵은 어떻게 생각해요? 매운 빵? 매운 빵은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밖에 없죠. 없어요. 빵은 이제 예민한 분이에요. 오, 깨갱. 예? 네? 오. 오. 어머. 와, 진짜? 설마. 뭐야? 오, 시아버지가 CEO시구나. 누가 봐도 대장간 걸음인데. 역시 CEO 느낌. 오, 깨갱. 야, 애들도 조용하다. 야. 애들도 긴장하고 있어. Das ist schon kalt. 아, 이거. 이게 이제 능력을 평가받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오, 정말 긴장하는데. 어? 뭐야? 맛있어라, 맛있어라. 과연. 어떻게? 오? 에이, 설마. 아, 여기가 형편 없다. 울겠다, 울겠어, 아빠. 아, 아빠가 울 것 같아. 아빠, 왜니게? 저 동칼. 보기에는 우린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플라이셔 was unter sein. 아, 진짜요?
외국 사람 저렇게 뒷짐지고 얘기도 처음 보는데. 어. I was pretty nervous, but I picked that one up in the army. They're normal, they like this. And this is still more comfortable. I don't know, hide my nervousness.